백기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배님, 요 카메라가 주로 예, 오른쪽에 있는 이 카메라가 주로 잡을 안녕하세요. 겁니다. 예, 아, 반갑습니다. 하트람 반갑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뭐 모르는 분들이 없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뭐 소개 좀 해주십시오, 선배님. 네, 한 오랫동안 네, 노래하고 또 노래 만들고 있는 가수 박학기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지금 뭐 문자들이 엄청 오고 있습니다. 네. 이영희님, 박학기님 나오시다니 너무너무 좋아요. 보는 라디오 고정할게요 하셨고요. 오희용님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저도 오늘 너무 기대됩니다. 주말 아침에 힐링 예약. 박학기님의 가녀린 음성. 오늘도 서정적인 노래 부탁드립니다 하셨고요. 아, 근데 목소리가 네, 원래 그러신 거죠? 만든 목소리가 아, 아니신 거죠? 아유, 만들면 이렇게 만들고 싶었어요. 어떻게 근데 세월이 이렇게 네, 긴 세월을 네, 한결같은 목소리 정말 아유, 대단합니다. 네. 방승광님께서도 아, 마침 목소리 얘기 나왔네요. 네. 박학기님 목소리는 이슬만 먹고 사는 남자 요정 목소리 같아요. 남자 요정 목소리. 좋은 얘기도 같고 요정이니까. 네. 7322번님 읽어주십시오. 여기까지 박학기 씨 향기가 납니다. 아우 향기. 아, 감미로운 목소리 오늘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830님께서는 우리 딸이 박학기님 나온다고 하니까 아름다운 세상 노래 부른 분 아니냐고 묻네요. 와우. 이게 이제 야, 세대가 구별이 없이 다들 좋아한다는 아유, 얘기거든요. 이게 감사합니다. 정말 크게 아, 될 아이네요. 그 노래. 노래는 애들도 알아요. 이게 예, 이제 만화 영화에도 나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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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로로에도 나오고 하니까. 네.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부른 거는 모르죠. 그냥 노래만 아, 아는데 제 이름까지 안다는 거는 그렇죠. 아, 그날 굉장히 지적인 그런 어린인 것 같습니다. 이상우님. 와우, 전 국민의 비타민 박학기 씨 오셨다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사실 네, 저희 드라이브 뮤직은 주말 아침 언제나 생방송이거든요. 네. 실시간으로 이제 신청곡을 해주시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도 신청곡 순위 탑3 안에는 들어갈 것 같아요. 비타민이라 진짜입니다. 진짜 신청 많이 해주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참 그 노래가 그렇게 될 줄은 정말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 저기 여담인데요. 예. 최근에 그 슈퍼스타 부른 이한철 씨가 한철, 예, 왔다 가셨는데. 네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슈퍼스타도 괜찮아. 그냥 앨범의 네, 세 번째 곡인가 네 번째 곡에 그냥 수록만 한 곡이래요. 네. 전혀 기대를 안 하고. 근데 그렇게 잘. 그 노래가 그냥 이한처럼 먹고 살게 하는 네, 곡이 됐죠. 근데 비타민도 그렇습니까? 예, 네, 저는 이 딸들이 어릴 때 예, 예, 애들을 부모들이 애들 어릴 때 사진 찍잖아요. 어, 그렇죠. 남겨놓고 싶어서. 네네. 근데 제가 음악하는 입장에서 우리의 이야기들을 한번 노래로 목소리로 남겨놓으면 좋을 것 같다. 아, 사진보다는 우리는 음악으로 남기자. 그렇죠. 특히 이제 우리는 목소리가 이렇게 크게 안 변하지만 예, 애들은 예, 확 달라지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 시절에 그 목소리를 남겨놓고 싶어서 애들하고 이제 우리 추억 이야기 같이 적고 가사도 같이 만들고 네, 이렇게 해서 가족성으로 와, 만든 건데. 그러니까 뭐 네, 사실 이 노래를 막 띄우겠다 이런 게 아니고. 네, 그렇죠. 와, 가족성으로 그냥 남긴 노래인데.